재료들로 이 부추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롭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내 거.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서 소밥을 좀 해먹으려고요. 이거 처음 써보는데 그냥 물에 넣어서 밥을 짓기만 하면 돼서 간단해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이제 한없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명장면이 그 장면.
맛있게 드세요. 나 이것만 그냥 먹어볼래. 이걸 올려서 이거 진짜 식빵 같다. 가뿐 타코야키. 어, 비주얼 장난 아니야. 그냥 먹어보자. 16살인가 봐요. 네? 오빠 가까이 놓고 먹었다. 맞죠? 이걸로 먹으려고. 오늘 순순히 생일이어서 미역국을 좀 끓이려고 합니다. 사료 미역이랑 한우 채끝을 넣고 전복은 섬유질을 좀 해야 돼가지고. 전복 손질했고 미역도 잘 불고 있고 달려 나오는 거 이렇게 웃겨. 생일 축하합니다. 차린 건 미역국밖에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오빠. 고급 미역국이야. 간이 좀 괜찮나? 다 고급이지. 맛있는데? 소고기랑 경복이 둘 다 동시에 들어간 건 처음 먹어봐. 완전 황제 생일 미역국 같아. 아무 생각 없이 파를 썰어가지고. 파는 진짜 너무 억센데. 두 엄마들이 주신 반찬이. 묘하게 해당되는 맛이. 더 먹어야지. 나는 조금만. 순순히 생일 파티는 짠. 티톨로에서. 티톨로에서. Let's go. 네, 약간의 탄닌이 느껴지고
진짜 귀엽다 이거. 야구 보러 가거든요. 야구 보러 가서 좀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사각김밥을 좀 만들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져가 봅시다. 와 대박이다. 입구 줄이 어디야? 우리 티켓팅 완전 실패해가지고 자리 좋은 자리 고르다가 다 날려먹고 외화석으로. 와 맛있겠지? 짜잔. 먹자. 기아 유니폼 기아 유니폼 붙이고 기아. 진짜 알차게 들고 왔다 그치. 먹을 거랑 진빔 하이보. 맛있어? 아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가자 소크라테스. 이제 타이거로 달려보자고. 어 기아 타이거. 잘 가져왔네. 내가 이걸 좋아하나 봐.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 가자 고 타이거스. 야구 보러 온 게 아니라 잔뜩 먹으러 왔어.
이제는 감자 카메라. 엘지는 우승하고 우리는 가을 야구는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승리 요정 했네. 승리 요정 처음. 어? 360번? 너무 나오는 거 찍다가 버스 보고 달려.